안녕하세요. 우리는 비더킨의 컴즈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귀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더스킨 담당자 스킨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이색적이게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오늘 정말 엄청난 할인율, 그리고 엄청난 구성, 그리고 사은품까지 준비가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특히 사은품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사은품부터 먼저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네. 자, 바로 정말 요즘 인싸템. 네네, 맞습니다. 곤주 선풍기. 맞아요. 이것도 곤주 정말 선풍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또 우리가 또 여름철에 또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이 그만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지잖아요. 모공 쿨링해야 돼요. 쿨링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 지금.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쿨링 쿨링. 그래가지고 이걸 또 선물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네네. 꼭 많은 그런 관심과 구매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 참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늘 이 사은품을 득템하실 분은 네. 총 세 분에게 이 기회가 갈거든요. 네, 응모 방법은 지금 저희 라방 한정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아무거나 사신 모든 분이 전원 자동 응모가 되고요. 와우. 그 분에서 방송 종료 5분 전에 네? 이제 자동 추첨, 또 쿠팡이 이렇게 또 이렇게 스마트하잖아요. 와우. 자동 추첨 기능을 통해서 네? 총 세 분에게 저희가 이 공주 손선풍기를 한 개씩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럼요. 관심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 사실 소리도 나는데 저희가 네. 그거는 지금 또 잘릴까봐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이거 손선풍기 진짜 시원하고요. 네. 이거 무려 2만 원 상당이라. 어머. 아, 저희 화장품 지금 클렌징 폼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금 두 개에 12,000원인데 12,000원짜리 하나 사셔도 이거 당첨될 기회가 있다는 점. 오, 세상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요. 반응이 뜨거워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브이스트님 모셨어요. 오브이스트님이 이 쿠팡계에 되게 네. 이 되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큰 손 같은.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선풍기인지 몰랐어요. 아나스타즈 지금 선풍기인지 몰랐다고요? 선풍기 너무 핫하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금 충전기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네. USB로 충전되는 이렇게, 거고요. 이렇게 네. 여기 받침대도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요거 누르시면 여기 누르면 여기 바람이 되게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우리 누가 보면 선풍기 파는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집중했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네. 선풍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따로 있죠. 왜냐? 바로 모공 케어. 맞아요. 모공 쿨링해주는 이 케어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피지 기름 케어. 그러니까요. 또 여름철에 네네. 우리가 또 막 덥고 또 맞아요. 운동하고 하면 맞아요. 모공이 열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싹 다 관리해주는 친구들 오늘 데리고 왔거든요. 친구들 네. 너무 좋습니다. 그쵸. 네. 특히 큐형님 하면 요즘에 바디 네. 프로필 찍으시면서 몸을 너무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막 땀이 더운 여름에 땀이 나니까 이렇게 모공 피지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엄청 신경 쓰고요. 네. 막 피지 그리고 각질 네네네네. 뭐 그런 피부 컨디션들 엄청나게 또 요즘 케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또 그럴 때 이 친구와의 많은 도움을 얻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진짜 오늘 이 제품 중에 네. 다 괜찮지만 또 최영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찐템이 있다고요. 바로 세럼 요 친구. 세럼. 요 친구입니다. 세럼 요 친구는요. 네네.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해 주실까요? 일단 요 친구는 우리 윌로바하. 윌로바하. 네네. 우리 각질을 또 순하게 제거하는 친구가 맞습니다. 들어있고 그리고 병풀. 네네.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네네. 정말 예민성, 뭐 지성, 수부지, 뭐 민감성 다 쓸 수 있는 친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네네. 이 친구가 일단 그런 텍스처가 너무 좋았어요. 텍스처. 맞아요. 세럼 같은 경우는 네네. 되게 좀 이렇게 끈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네네. 그냥 아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텍스처 보여드리셨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산뜻하고 네네네. 흡수력도 너무 좋고 맞아요. 이렇게. 진짜 이 제형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진짜 네. 많았어요. 끈적이는 게 진짜 아예 없어요. 맞아요. 이 날씨가 더워지기 다 시작하니까 네. 되게 산뜻한 제형 정말 좋아하시고 맞아요. 실제 그 소비자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하시는 게 모공 케어 제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극 없이 그러니까. 차르륵 쓰면 되죠? 맞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로레알님께서 윌로우바가 뭐냐고 하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네. 윌로우바는 뭐냐면요. 네. 저희가 원래 바하 성분이 네. 데일리 각질 케어라던가 트러블, 네. 피지 케어에 되게 좋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바하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자극적이라는 거. 근데 저희 회사 그 모토가 약간 이렇게 순한 거를 자연주의 성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저희 화장품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게 이제 자연유래 성분으로 이 저자극으로 순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개발하게 된 게 바로 자연유래 성분의 윌로우 바하고요. 비더스킨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좀 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흰 버드나무의 껍데기 추출물.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상 인트로 영상을 보셨겠지만 여름철 물가에 많이 보이는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그 버드나무 껍질에 약간 침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유래 성분으로 순하게 만든 것이 되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금 제가 발랐잖아요. 손등에 만져봐요. 어머, 진짜 끈적임 1도 없고 끈적이 전혀 너무 흡수 없어요. 너무 잘 되고 살짝 촉촉해요. 그러니까 촉촉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여름철에 정말 나는 끈적거리는 거 싫어,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싫어, 막 좀 이렇게 막 쩝쩝거리는 거 싫어 이런 분들 깔끔하고 산뜻하게 바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니까 진짜 퀴양 믿고 한번 사보세요. 게다가 구성도 너무 좋아. 1 플러스 1에 50% 세일에다가 무료 배송. 안 그래도 좀 전에 장별민께서 세럼 구매했다고 하셨고. 어머. 네네. 아니 지금 막 다들 장바구니 많이 담아주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 별수님은 휴양 존잘님이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팬 오셨나봐요. 이 어수님.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다들 장바구니 담고 난리 나시고. 어머. 아니 이렇게 톡 세럼 하나 건드려줬을 뿐인데 키영님이 건드려줬을 뿐인데 난리납니다. 진짜 네네. 너무 추천드려요. 이 친구. 네, 맞아. 깜짝 놀랐잖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원래는 전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 먼저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 세럼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라 세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이 친구요? 네네네. 좋아요. 일단 이 친구 보면 약 살짝 녹색 빛을 띄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 저거 인공색소 아니야? 라고 분명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연 네. 성분 병풀 지침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제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세럼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은은한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 초록색 제형이 저희가 그 클로로필 혹시 아실까요? 식물 엽록소? 식물의 엽록소라고 해서 초록색 잎사귀에는 여기 초록색 잎사귀 많이 보이는데 이 엽록소 성분이 그거를 약간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는 분은 영어로 클로로필이라고 해요. 그 성분을 넣어서 이 천연 색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인공 색소가 정말 1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 색소가 아예 없다. 자연이다. 그럼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오히려 식물 엽록소 성분이니까 오히려 피부를 더 싱그럽게 이렇게 가꿔준다고 할 수 있죠. 건성도 써도 되나요? 건성 써도 되죠. 그럼요. 이 친구는요, 그 모든 피부, 예민한 피부, 지성, 그리고 건성 다 오를 수 있는 친구고, 또 피부 진정에 병풀 때문에 피부 진정이니까 정말 예민하신 분들도 너무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저희는 정말 실제 고객분들의 리뷰를 보면은 피부에 약간 복합성 피부분들이 진짜 이 세럼 뭐야 할 정도로 약간 저희가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갖는 게 비더스킨을 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역시 할 정도로 이 세럼 조금 진짜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진짜 써보세요. 써보시면 하루 만에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두 달, 쓰다 보면, 뭐지요? 이거 뭔가요? 왜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해졌죠? 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정원님께서 세럼 무슨 향이 나냐고. 무슨 향? 무슨 향인가요? 소개 직접 해주세요. 저는 이게 향이 막 엄청 세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되게 은은한데, 딱 맡으면은 살짝 머스크한 냄새 나면서 그 위에 약간 그 병풀 풀 냄새가 좀 얹어 있는 스타일. 맞아요.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약간 저희 제품의 특징이 요즘에 좀 젠더리스 뷰티라고 해가지고 남성 화장품, 여성 화장품 따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향을 사실 조금 중성적으로 조금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정말 여자분들도 니치 향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중성적인 향. 여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도 너무 여성여성한 화장품 꽃향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부담스럽지 않게 남녀 진짜, 누구나. 남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큐형 찐팬님이 비더스킨 안 끈적거려서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안 끈적거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이분 되게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흡수력이 지금 봐봐요. 이 감기는 요 맛이 맞아요. 요거 봐봐요, 여러분. 원래 이게 세럼 같은 경우 원래 세럼이 이렇게 바르고 나면요 약간 겉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흡수시켜주면은
그러면 그냥 끝. 바로 올 수 있어요. 맞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되게 사람들 계속 저희가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전 제품이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바하라는 성분에 대한 그 뭐 약간 편견을 깨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금 여러 번 덧바르거나 해도 네. 뭐 붉어짐이나 이런 게 없고 네. 오히려 아니, 병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피부 진정에 되게 좋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데일리하게 진짜 모공, 피지 뭐 이런 게 관리하시기 되게 좋은 그런 맞아요. 제품입니다. 네. 네네. 그다음 우리가 또 토너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토너를 토너, 얘기 안 할 수가 토너. 없죠. 네. 여름철에 토너 필수품이잖아요. 완전 필수죠. 네. 이 친구. 네네. 또 이게 또 휴연님께서 실제 많이 방송 전에 써보시고 네. 가져오신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좀 쓰셨을까요? 이 친구는 일단 네. 완전 물토너예요. 물토너. 물토너. 맞아요. 질감 자체가 막 얘 역시나 여름철 너무 쓰기 좋은 그러니까요. 막 끈적거리거나 네네. 무거운 토너가 아니라 정말 그냥 물토너인데 얘는 그냥 아예 향은 없어요. 그래서 막 향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경 그런 뭐 맞아요. 없는 아이템. 맞아요. 네, 저희가 컨셉이 이 약간 토너 같은 경우는 성분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무향으로 만들었고 네. 요거 지금 퀴어님께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데 진짜 물토너인데 이게 또 특징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윌로우 바하라는 그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성분을 무려 85% 어머, 함유한 어머, 제품입니다. 어머, 어머,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되게 부드럽다고 하셨죠? 네, 네네. 부드러워요. 85% 정제수 대신에 윌로우 바하를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보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마다 뜰까? 맞아. 근데 맞아. 메이크업이 뜨는 분들이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기초를 너무 많이 바르는데 흡수를 안 시켰을 때 그리고 하나는 건조할 때 마지막이 각질 제거를 안 했을 때 그래서 이 친구는 찐 꿀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윌로우 바하 정말 순하게 평소에 데일리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네. 나는 왜 메이크업이 뜰까? 이런 분들은 이걸 쓰시면 좀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윌로우 바하 이 바하라는 성분 자체가 데일리 필링 케어에 되게 좋은 제품인데 그걸 또 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각질 제거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평상시 닥토를 되게 즐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네. 집에서 그냥 왜 이렇게 새 건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화장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따셨어요. 이걸로 써요, 이걸로. 네네, 이걸로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데일리하게 하면은 확실히 각질 정리가 되고, 사실 큐어님께서는 뷰티 크리에이터라 네. 계속 메이크업을 하시지만, 네.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은 요즘 마스크 때문에 거의 화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화장을 하려면 피부가 확 뜨더라고요, 화장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 요걸로 이렇게 각질 정리를 싹싹 하고 왔거든요. 바하가 뭐 하는 성분인가요? 라고 지금 창배님께서. 아, 김창배님, 바하가요? 바하라는 성분, 뭐 혹시 아하라는 성분을 아실까요? 아하, 바하라는 아하, 이런 이렇게 그 화장품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네. 바하라는 게 원래 뭐 화장 피부과에서 약간 필링제, 네. 필링제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살리시산이라는 또 용어들인데 네. 그걸로 만든 성분이 바하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질 케어, 필링에는 되게 효과적이지만 네. 대신 피부를 이렇게 긁어내는 느낌이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킨 버드나무 껍질을 추출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서 네. 순하게 만들었어요. 윌로우 바하. 네, 그래서 저장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예민하신 분들도 정말 쉽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맞아. 그런 성분의 토너라고 할 수 있는 맞아. 거죠. 특히 예민하다 보니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코로나 한 2년 되면서 피부가 좀 예민해졌다. 여기 붉은증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마스크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이거 쓰면서 네. 피부 진정하시기 좋고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전체적인 윌로우 바하 성분이 들어가서 네. 평상시 데일리 트러블 케어도 좋지만 네. 또 약간 뭐 뾰루지가 오늘 좀 올라올 것 같아 이런 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는 이렇게 화장품에서 약간 손에 얹어두셔도 진정이 되고 팩을 해가지고 네네. 실제로 저희 크리 저기 저희가 쿠팡 라이브를 지금 몇 번 했는데 쿠팡 네. 라이브 중에서 저희가 다른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찐팬 분들이 계세요. 저희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나왔던 리뷰 중에 하나가 좁쌀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셨다고. 역시 이게 또 각질 뭐 피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네네네. 그런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이게 진짜 코로나 네. 마스크 오래 착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마 뭐 이런 데가 막 그러니까. 짜자짜자자 그 좁쌀 여드름 너무 싫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진짜 이렇게 소프트하게 케어해주는. 세상에. 네. 아니 근데 정말 대박인 건 뭔지 말이야. 여기 네네.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토너 네네. 그리고 요 세럼 요 지금 두 개 세트도 50% 할인
진짜 여러분 가격 때문에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얼마게요? 18,5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토너 하나 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하면은. 네. 네. 그래서 진짜 요 세트 저는 진짜 오늘 강추할게요. 맞아요. 이렇게 두 개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개 가져가든지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져가든지. 근데 그러니까요. 50% 할인에 무료 배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 아니면요 이 맞아요, 이런 맞아요. 혜택과 구성 없습니다 진짜로. 네. 좀 전에 정별원님께서 네. 좁쌀여들은 그게 고민이었는데 도움 된다고 하니까 솔깃한다고. 네. 그 조금 더 말씀을 해볼까요? 네네네. 솔깃하신다고 하니까.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진짜 실제 많은 분들이 그 네. 좁쌀여들은 고민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맞아요. 갖고 계셨고. 네. 그래서 약간 큐형님께서도 지금 몸에 요즘에 조금 바디표 맞아요. 고민이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태닝을 했거든요. 그 며칠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맞아요. 바디가 이 태닝하니까 약간 열감도 남아있고 네, 건조하고 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를 또 바디 발랐죠. 아~ 얘도 바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게 용량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150ml로 네네네네. 용량이 되게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바디에 네. 그때 또 이게 좀 금방 또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 친구가 좋구나. 좀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네네.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감이라던가 어떤 네. 이렇게 좀 진정 이런 네. 효과가 좀 있다고 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집에 만약에 마스크 시트 같은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정말 팩처럼 사용하셔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 열감이라던가 피부가 약간 성난 피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피부들을 조금 안정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진짜. Q형 찐팬님 계속 선풍기 보여달래요, 선풍기. 이게 오늘 확실히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살짝 돌려줘볼까요? 아니, 이 친구 네. 우리가 마지막 방송 끝나기 한 몇 분 전에 네. 그 당첨자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시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남아 계신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그리고 제가 몇 분 구매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나 구매했지만 총 세 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라방 한정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안에 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시크릿 주주 같대요 이거. 아,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시크릿 주주입니다. 아니 이분 어떻게 시크릿 주주 아시죠? 그러니까. 큐형 집팬님 혹시 애가 있으신가요? 아 진짜 저희가 대단해. 오늘 이 공주 느낌으로 제가 저희 딸 거 다 훔쳐왔거든요. 근데 진짜 네. 이게 송이 나오는데 시크릿 주주 송이 나옵니다. 대박이에요. 너무 방송에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진짜. 네. 이거 은근 탐난대요. 은근 탐난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 좀 구매하시면 진짜 당첨기에 확 올라가니까 네, 꼭 좀 구매하시고 참여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에다가 50% 네네. 할인까지 게다가 무료 배송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요 시크릿 지우지 곤지 선풍기까지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박 여러분. 대박. 그쵸?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진짜 저라면 네. 이렇게 토너 세럼 사고 네. 이거 18,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득템하고 네? 응모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당첨됐다. 네. 이거 거의 2만원짜리. 이거는 오히려 더 비싸 이게. 대표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오늘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전 이렇게 두 개인 게 12,000 지금 얼마죠? 2만 원이요. 2만 원. 네. 2만 원. 오늘 세럼 두 개를 한 개 가격이 그러니까. 2만 원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에 만 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리 났어요. 세상에. 네네. 너무 좋다. 맞아요. 이 세럼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세럼 역시 윌로바 성분이 들어있고 병풀도 네.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세럼에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네. 아하 성분도 같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혹시 피부 타입 어떻게 되세요? 전 지성이에요. 지성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성분이라던가 네. 아니면 보성, 복합성, 네. 수부지, 뭐 또는 건성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네. 그 약간 이 각질 녹여내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아하바하 성분은 이중 처방해가지고 정말 두루두루 케어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 병풀 들어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 진정과 맞아, 맞아. 진정. 요즘에는 진짜 다들 병풀에 엄청 맞아요. 반응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이게 피부가 어느샌가 너무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진정이 필요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런 스토너로 진정하고 세럼으로 샤락 발라주면은 네. 우리 또 못 보신 분들을 한 번 더 제형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 아 얘는 정말 저거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제형. 색감도 좀 보여주실 텐데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렇게 진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근데 진짜 태닝 많이 하셨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네네네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초록색 세럼, 네. 세럼으로. 살짝 민트 색깔 느낌. 민트 색깔. 오늘 그래서 요 세럼 색에 맞춰서 맞아요. 이렇게 옷도 입고 왔어요. 민트 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봐봐 여러분. 끈적이는 거 아예 네네. 없죠? 아예 봐봐.
네. 아, 예, 없어요. 아, 김별님께서 네. 머리에 뭘 쓰셨다고. 저희 오늘 본질 컨셉이어가지고. 오늘 맞아요. 저희가 아까 이거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키나스님의 요정진. 아, 본질이네. 자, 네. 김별님께서 색소 들어갔냐고 한 번 더 지금. 아, 색소 아닙니다. 네. 색소 아닙니다. 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요게 진짜 이 천연 색감이에요. 무슨 네. 성분이냐면은, 여기 식물이 보이는데, 이 식물의 이 초록색, 이 천연 성분을 네. 엽록소라고 하거든요. 네. 또는 건강기능식품 좋아하시는 분은 클로로피라고 아실 거예요. 네. 그걸 넣어가지고, 요렇게 갬성갬성한 초록색 색감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색소 1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와, 김별님께서 무색소 네. 너무 좋아요. 향도 없겠다 하는데, 아, 향은 좀 있어요. 병풀 향이 나요. 네네네. 네, 병풀 향도 납니다. 잠깐 약간, 정별원님께서 방바구니 담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야, 진짜. 정별원님께서 아까 네. 좀 전에 장바구니 담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장바구니 담으신 김에 구매하세요, 지금. 네, 구매하세요. 지금 한 30~40분 남았나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사셔야지 이벤트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지금이 기회고, 20분 네네. 너무 좋아요. 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이거. 투영 침팬님이 장바구니 담으셨어요. 아, 진짜요? 투영 침팬님은 장바구니 뭘 담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팬님이시니까 혹시 마음이 통하셨을까요? 뭘? 세럼 구매하셨다고요? 아, 정별원님 세럼 구매하셨고요. 너무 다들 잘했다, 오늘 진짜. 세럼이 진짜 인기템인가 봐요.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잘하신 게 원뿔원에 2만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 이제 만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라면 솔직히 좀 쟁여놓을 것 같아. 진짜 쟁여놓으셔야 돼. 쟁여놔야 돼. 진짜 쟁여놓으셔야 돼. 아니면 몇 개 사서 좀 이렇게 가족들 선물로 주던가. 맞아요. 친구들 맞아요. 선물로 주거나. 맞아요. 그래도 저희 만약에 선물로 준다 해도 4종 세트를 사셔도 오늘 아직 안 보여드린 게 폼 클렌징이랑 이제 다크스팟 제로크림까지 보일 텐데 요 네 개를 사더라도 네. 반값. 원래 71,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반값인 35,500원. 여러분 4만원도 안 돼요. 4만원. 3만원대예요. 3만원대. 그러니까. 4종 세트가. 네, 그래서 정말 주변 친구분들한테 네. 선물하실 거면 오늘 득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공간에서 우리 지금 진행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라방 한정이고요. 네. 정말 오늘 정말 어렵게 요 혜택 준비했으니까 네. 진짜 특히 저희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원래 이제 좀 광고를 많이 안 하고 성분에 좋은 성분에 굉장히 이렇게 욕심이 많은 좋은 성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좋은 성분들은 좀 원가가 좀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처음부터 사실 합리적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써볼 수 있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보자 해서 2만 원에 내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두 개를 오늘 반값을 드리는 거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많은 분들이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대표님 진짜 저희 손해보고라도 이렇게 해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했거든요. 아니 진짜 저는 이게 지금 세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바르고 있어요. 어머 큐양님 진심 통했나 봐요. 왜요? 지금 세럼 겁나 팔리세요. 아니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박 아니 진짜 이거 한번 좀 이거 한번 그러니까요. 보여주세요. 어머 네. 오늘 그 김별님이 오늘 같이 여자 쇼호스트분 목걸이 시간이 아 이분들 좀 뭐 아시네. 목걸이 이거 그 뭐지? 이것도 저희 딸아 이거 지금 몰래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뽑기로 뽑은 인어공주 목걸이에요. 인어공주 목걸이. 네네. 세라모파님 빼놓은 화종 세트 구매했대요. 대박. 아니 오늘 다들 장난 아니시네. 세라 한번 또 보여드려. 우리 다른 제품 아직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세라면 너무 신나가지고. 요 텍스처 감. 그러니까. 근데 끈적임이? 진짜. 심지어 지금 세럼 지금 거의 뭐 한 반통 쓸 정도로 계속 바르고 계셨거든요. 전혀 끈적이 없어요. 끈적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부드러워. 감겨요. 그 맛이. 맞아요. 그 감기는 맛이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바디 네. 민감할 때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만약에 오늘 쟁여놓으시면은 네. 솔직히 이거 한 병에 2만원 주고 사시면 조금 이거 몸에까지 쓰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거를 오늘 한 병에 거의 10,000원꼴로 사가신다면 여자분들 조금 여름에 파인 옷 입으시면 네. 약간 네. 이렇게 쇄골에나 조금 이렇게 트러블 하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약간 화장솜에 토너 묻혀가 조금 진정시키고 요거 세럼 살짝 한 방울 조금 떨어뜨려서 살짝 바르셔도 네.
정말 약간 맞아요. 조금 진정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마무리감이 이렇게 산뜻하고 좋을 수가 있지? 성장님 1도 없이.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다들 세럼 때문에 난리도 안 됐어요. 특정 나이대가 있을까요? 어머니도 사드리고 싶은데. 어머님 쓰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그리고 네. 요즘에 오히려 이 저희가 네. 이제 이거는 솔직히 저희 보여드린 나이는 악건성을 제외한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쓸 수 있는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다 쓸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오히려 피부 타입이 나이 들면서 내가 지성으로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워낙 이제 나이 들면서도 조금 그리고 저도 사실 조금 이제 앞자리가 올해 바뀌었는데 네. 너무 슬프지만 앞자리 바뀌면서 네. 약간 모공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너무 있는 거죠. 또 여름이고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공 이렇게 케어하시는 것들 또 어머님들도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하여튼 네네. 이게 우리 지금 장마 끝나면은 네. 확 또 더워질 거예요 분명. 네네네. 아니 지금 네. 다크스파 제로크림 설명단에도 엄청 빠지고 있어요. 빨리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다크스파 크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요 친구 재현감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재현감부터. 그러니까. 짜잔. 재현감 먼저 보여주세요. 네. 네. 요 친구 재현감. 네네. 짜볼게요. 네. 일단은 큐어님이 재현감 보여주실 네. 때 제가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까 우리가 저희 어머님 써셔도 되냐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어머님한테 선물해드려야 될 강추템.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을 다 획득한 그런 제품입니다. 맞아. 머런이 남자도 사용 완전 가능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남녀 남자. 공용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 남자도 사용할 수 가능한 게 요게 저희가 성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아마 이렇게 성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백 네. 성분. 그것과 함께 또 그다음에 약간 먹는 기미치료제인 트리넥삼삼 그게 같이 처방돼가지고 미백 효과가 되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요즘 조금 MZ세대들 골프 많이 치시죠? 맞아요. 휘영이도 혹시 골프 치시나요? 저는 골프 빼고 다 좋아요. 진짜요? 운동해. 그래서 맞아요. 근데 약간 여름에 또 물놀이 같은 거. 물놀이 좋아요. 물놀이 좋아요? 네, 물놀이 좋아요. 저도 막 물놀이 때문에 여름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수영. 네. 진짜 이렇게 물놀이하고 아니면은 저 약간 뭐 골프 치고 할 때 얼굴이 좀 시커매지고 하면은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미백 케어, 애프터 케어를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방금 발랐는데 너무 촉촉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사용감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사실 이게 다크스파 제로크림 말 그대로 다크스파 제로크림 해가지고 네. 뭐 국소 부위 같은데 약간 뭐 눈가 아니면 어떤 기미 이런 부분들 되게 효과적인 제품이고 네. 근데 만약에 조금 아니면 얼굴 전체도 이렇게 한 번씩 발라도 수분크림 대신 네. 그냥 수분크림 여름에 너무 더우면 또 수분크림 생략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네. 나갈 때 딱 들고 가기도 좋은 맞아요. 네, 사이즈와 맞아요. 어떤 네네네. 그런 또 그립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주름 개선 기능도 있기 때문에 눈가 아니면 여기 옆에 주름에도 발라대고 약간 아까 나이아신 아마도 아까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 필수죠 라고 큐엔 팀피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미라던가 잡티라던가 네. 네. 또는 여드름 생겨가지고 약간 그 약간 붉은기 살짝 이런 거 이런 것도 같이 케어가 됩니다. 왜냐? 네. 윌로바 성분이 여기에도 함유가 돼 있거든요. 역시. 네, 저희 오늘 윌로바 성분이 다 들어간 제품이라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트러블 케어라던가 진정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맞으러 기초템 갈아치웁시다. 제발! 네, 진짜 여름에 쓰기 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이에요. 여기 네. 있는 거 보면. 아니 지금 스튜디오 너무 후끈해졌어. 나 진짜 지금 약간 저 약간 이 잠깐 풀링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또 되게 네네.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 키형님 크림이랑 세럼 중에 하나만 하신다면 뭘 추천하세요? 나 이거 정답 알 것 같아. 전 당연히 세럼입니다. 맞아요. 세럼이 진짜 맞아요. 얘다. 여름은 얘다. 맞아요. 너무 가볍고 너무 산뜻하고 끈적임 1도 없는 이런 세럼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이 재현감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네. 저도 정말 큐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래 써봤던 제품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거는 요 세럼이랑 세럼. 다크스파 제로크림이긴 한데 네. 세럼이 진짜 강추드리는 게 요즘 너무 더워요. 산뜻하게 흡수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좀 날씨가 더우면 약간 유분기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되게 산뜻하게 흡수돼가지고 너무 좋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사인다님 안녕하세요. 전 사러 왔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어머, 서사연다님 장법을 담아있어요. 제가 아까 어머, 말씀드린 서사연다님이 그 이분이세요. 쿠팡 아. 크리에이터. 아, 진짜요? 쿠팡 크리에이터 분이신데, 저희 제품, 진짜 라방, 앵콜 방송 몇 번 하셨거든요? 어머, 어머, 근데 어머. 너무 좁쌀 여드름이라던가, 아. 이런 게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셔가지고. 아, 진짜요? 진짜 좋아해 주시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서사연다님 진짜 감사해요. 반가워요, 네. 서사연다님.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어머, 아니,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크림도 세럼이랑 같은 향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크림도 세럼이랑, 네, 같은 향이에요. 저희가 동일한 라인이라서 다 같은 향이지만, 네. 이 토너만 무향입니다. 네. 왜냐면 토너는 윌로바 성분을 85% 담으면서 나머지 성분은 최소화하자. 네. 향도 다 빼자 해가지고 넣었고요. 나머지 제품들도 저희가 원래는 무향으로 개발할까도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약간 무향 제품들을 무향이다라고 들어간 제품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약간 기본 보통 화장품들이 기본 약간 베이스치라고 해가지고 네, 네. 조금 잘못 쓰면 조금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데 그런 화장품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게 네. 무향인 제품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네. 기본 원료의 성분에서 나는 냄새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중성적인 향으로 네. 또 이렇게 윌로바스러운 향으로 조금 담아봤습니다. 네. 다음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클렌징 폼. 클렌징 폼. 아, 이게 클렌징 폼.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큐형님께서 이 클렌징 폼 또 거품 한번 보여주시고 세정력 네.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또 직접 쓰시는 화장품을 들고 오셨대요. 그럼요. 네네네네. 이게 또 얼마나 또 잘 지워지는지 제가 또 그렇죠. 평소 썼던. 펌프는 잘 지워지는지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네네. 또. 와 진짜 오늘 진짜 다들 장바구니 엄청 남아주고 계세요. 세상에 세상에. 아나스타샤님이 네. 서사연다님 방송에서 톤을 구매했었는데 라는데 서사연다님 여러분 써요 사세요 난리났어요. 진짜. 아 여러분 이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진짜 지금 구성도 너무 좋고 가격 혜택도 너무 좋고. 맞아요 맞아요. 기존에 사은품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진짜 이 가격에 사은품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없을 다시 없습니다. 다시 없을 다시 기회입니다. 없습니다. 네네. 그럼 한번 클렌징 폼을 보여드려 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위로 올릴까요? 살짝 약간 세스테로 올려볼까요? 네. 네네. 이렇게 지금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물을 좀 올려봤고요. 네. 일단은 저희 폼 클렌징도 이것도 역시 윌로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네. 남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게 요즘 남자분들이 이렇게 바흐 폼 클렌징? 이런 거 되게 열광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남자분들이? 일단 남자분들도 요즘 워낙 피부 관리에 관심도 네네네네. 많고 그리고 기름, 뭐 각질, 피지 이런 거 있지만은 문제가 된다는 건 본인도 다 알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워낙에 또 K-뷰티가 발달하게 그렇죠, 됐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관심이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또 요즘에 어떤 그런 트렌드다. 맞아요, 트렌드. 맞아요. 특히 정말 네. 뭐 큐형님은 진짜 관리하는 남자분이신데 네. 저희 남편은 진짜 관리 1도 안 하는 상남자인데 그런 상남자분들도 되게 좋으신 게 상남자분들도 폼클렌징을 쓰시잖아요. 네. 그럼요. 남자분들도 그럼요. 폼클렌징으로 시원하게 개운하게 세수한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비누로 신상없어요. 절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폼 클렌징 남자분이라면 정말 폼 클렌징이랑 그 다음에 다른 기초 로션 하나는 쓰잖아요. 네. 세럼 요 세럼을 아까 정말 산뜻하게 발라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손에 아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색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큐형님께서 실제로 쓰시는 제품들 한번 가져와 보고요. 네. 세정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제형감 살짝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네. 여기요. 네. 제형감이 이게 되게 쫀쫀해.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와우! 와우! 이렇게 따도 되나? 와우! 저희가 이게 제형이 되게 쫀쫀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징이 이게 거품이 막 약간 쫀쫀하고 미세한 거품이 났는데 네. 서사연다님 지금 세트로 구매 미코스는 키형 추천템. 감사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어머 세트를 구매해 주셨어요. 진짜 어머, 장난 아니다. 정별원님이 세정력 리얼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되게 관심 갖고 계세요. 빨리 지워볼까요? 것 같아. 이제 지금 요거 지워볼게요. 네네.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일단 살짝 이렇게 짜고. 짜고. 네, 짜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약간 물 살짝 해서 거품 내서 좋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방송 중이라 최소화 움직임을 최소화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거품 보시기, 이렇게 방송상에 보시기에는 거품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에서 미세하게 거품이 엄청 그러니까요. 많이 나거든요. 그 되게 쫀쫀쫀득한데요? 네네. 맞아요. 쫀쫀해요. 진짜 써보신 분들 어머, 왜 이렇게 쫀쫀해요 하는 게 어머. 저희가 이렇게 쫀쫀하고 미세한 거품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얼굴 전체 각질 케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요 친구를 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코 여기 블랙헤드 있잖아요. 거기를 네네. 이렇게 그냥 계속 정말 힘 쫙 빼고 저 자극 아예 안 가게 하니까 아. 블랙헤드가 싹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네. 블랙헤드 있을 때 막 짜거나 네네. 뭐 그걸 절대 마시고 그냥 이런 요 정말 해장력 좋고 쫀쫀한 요 친구에다가 맞아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그냥 살짝만 비벼도 다 녹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클린 뷰티 저자극 클린 뷰티 화장품이기 때문에 요 폼 클렌징에는 밀로바 성분뿐만 아니라 약간 싱그러운 뭐 청사과라던가 샤인 머스켓이라던가 이런 약간 초록초록한 과일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뭐 약간 수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도 들어가가지고 네. 솔직히 되게 막 뭐 이렇게 막 다 막 약간 무거운 케어하는 폼 클렌징이다 하면 얼굴이 막 기름기 싹 빼고 좀 막 당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렇지 않고 부드럽고 정말 약간 세정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나스님 장바구니 담았어요. 어머 지금 다 지워진 없어요. 건가요? 네. 어머 싹 다 지웠어요. 진짜 쫀득쫀득하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폼클렌징 바로 구매하시는데요? 아나스님이 폼클렌징 보여드리자마자 바로 구매하셨어요. 아니 지금 스파크림도 너무 좋다고 구매 완료했다고. 어머 박별주님께서 세상에 아니 다들 이렇게 너무 어떻게 잘 알고 계셨지? 어머 그러니까 어머 아나스타냐님 오늘 당첨되셔야 될 텐데 진짜 자주 구매하신다. 아니 우리 비더스킨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써보고 또 입소문이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니 퀴양님도 그 처음에 저희한테 라방 제안 받았을 때 주변에서 알고 계셨다고 네네네 친구들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기 쓴다고. 주변에서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자기가 좀 기름이 좀 나는 타입인데 네네네네. 너무 잘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제품이 되게 신기한 게 뭐 지성 수부지 복합성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찐팬분들이 많으시고 신기하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되게 진짜 써주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남친분들 선물하는 경우 되게 많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커플 부부분들이다 그러면은 같이 쓰셔도 진짜 좋아요. 그건 맞아요. 네네. 그래서 향 같은 것도 막 너무 여성적이나 너무 남성적이지 않고 중성적인 향이라서 같이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은은하니까 향 맞아요. 자체가 은은합니다. 네, 네. 맞아. 지금 다들 엄청 많이 구매하셨어요. 아니 큐형 이분도 팬이신가 봐요. 어머, 세트 구매했다. 믿고 쓰는 큐형 추천. 잘했네 잘했어. 맞아. 잘했네 진짜. 잘했어. 세상에. 어머 다들 지금 엄청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이 가격과 이 구성. 네네. 그리고 무배에다가 그리고 사은품까지. 이런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쵸?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배송료까지 빠지면 진짜. 저희 진짜 혼났어요. 혼날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너무 지금 딱 네. 정말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에요. 이 그러니까. 구성 아니.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분들 구매하고 계시고. 이별우님께서 여드름 지성 피부인데 폼클렌징 깔끔하게 마무리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실제 지성 피부이신 네. 키아님께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깔끔하게 딱 마무리입니다. 산뜻하게. 그러니까. 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로우 바하 네네 맞아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순하게 각질 제거까지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한번 키아님께서 시연해주셨듯이 여성분들이라면 네. 사실 이거 갖고 바로 메이크업 지워도 저도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지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약간 남자분들도 약간 모공 깊숙이 약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래서 맨날 코팩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데일리하게 이걸로 정말 데일리하게 세수하기 좋으신 맞아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웬만한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리지 않고 다 추천드리는.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아직 이제 방송 그 이벤트 종료 한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돼 지금. 지금 한 40분 정도 됐으니까 네네네네. 20분 남았어요. 20분 정도. 네, 네. 한 저희가 5분 전에 추첨을 할 거니까 네.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 한 번씩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네, 먼저 네? 그 큐형님의 찐템. 마이 러브 세럼. 이거. 네네. 지금 두 개에서 이게 원래 하나에 2만 원이죠. 네. 두 개에서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만 원. 네. 대박. 게다가 네. 무료 배송. 그리고 사은품까지 당첨되시. 맞아요. 네. 그리고 어머. 허별 솔님께서 네. 꽃크림 대용량 만들었어요. 꽃이요 하셨는데. 좋았나 보다. 네, 근데 저도 진짜 개발하고 싶지만 당장 만들 수 없어. 오늘 두 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 플러스 원. 이거 그냥 대용량이잖아요. 네. 패키지만 달라도. 크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격. 네, 크림은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개가 네. 두 개 합쳐서 22,000원.
그럼 하나당 11,000원이겠죠. 여기에 무배. 그리고 요거 하나당 혹시 용량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35g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크림들은 35g이면 이게 또 국소부 있고 꼭 아이크림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발라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걸 오늘 두 개를 한 번에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진짜 얼굴 전체 케어해주셔도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뿔원에 네. 50%면은 뭐. 이거는 말 다 했다. 다음 토너. 다음 토너. 토너. 요 토너, 친구 토너. 토너. 근데 저는 요 친구가 은근 되게 양이 네. 많더라고요. 이거 150ml예요. 네, 이거 네. 150이라서 오늘 두 개 가져가시면 300ml. 이 정도면 몬스터 용량 근데 아닌가요? 근데 얼마냐? 이 두 개가 50% 할인까지 해서 17,000원. 정말 어떻게 여기다가 무료 배송이야. 네,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은 지금 많이 보시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맞아. 이 정말 토너도 진짜 오늘 진짜 17,000원이 웬만입니까? 17,000원이면 하나당 얼마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저는. 잠깐만. 하나에 17,000원이네. 하나에 17,000원이네. 아니, 그렇죠. 하나, 아니지. 네? 두 개에 17,000원이 하나에 8,500원. 아, 원래는 하나에 17,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이 왜 안 되죠? 산수 안 되네. 어떻게, 진짜 큰일 났다. 세상에. 네, 아니, 진짜 무슨 토너 하나, 여러분, 150ml 토너 하나에 8,500원. 그러니까. 진짜 다 혼나요, 진짜. 게다가 무료배송까지. 네네. 라방 한정이니까 진짜 서두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지금 막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하트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머, 큐형님 오늘 지금 1.4만 명 시청해 주셨어요. 어머, 지금까지. 어머, 어머, 여러분. 큐형님 팬들이 막 엄청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지금요. 이 기회에 네, 네. 아무 때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빨리 친척, 가족, 뭐, 네, 네. 뭐 연인, 네, 네. 친구들 다 빨리 링크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리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진짜 지금이 너무너무 기회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전라인 다 같이 써보고 싶다. 근데 원뿔원은 조금 오히려 두 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신 분은 네. 4종 세트가 35,500원. 3만원대예요. 네 개를 같이 사셔도 35,500원이니까 오늘 한번 그래서 비더스킨 바하 플러스 라인이 뭔지 그러니까. 한번 정말 A부터 Z까지 쭉 경험해보셔도 기초 케어 이걸로 끝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은 이거 하나만 끝났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 폭발하는 유분과 모공과 피지를 오늘 이렇게 비더스킨 바하 플러스로 조금 케어를 쭉 케어해보시면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최한손님 께서 비더스킨 인스타 보고 들어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잘하네. 어머. 지금 윤동아님 장바구니 담으셨어요. 어머. 동아님 잘하셨어요. 이제 딱 분명하게 버튼만 누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뭘 걱정해. 네. 지금 원플러스 오늘 50% 할인인데. 네네. 여러분 진짜 근데 기왕 장바구니 담으시고 좀 고민하시지 말고 담으신 김에 15분 안에 사세요. 왜냐면 저희 55분에는 이제 그 사은품 이벤트가 공개. 당첨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전에 사셔야지 이게 추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 맞아, 확률이. 맞아, 맞아. 네네. 와, 진짜. 세상에. 오늘 정말 비더스킨 인스타 인친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금 반갑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큐형님 팬이 오늘 너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딱지들. 너무 좋다, 정말. 어떡해. 네네. 그니까 큐딱지님들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니까. 아, 네. 아니, 진짜 인스타에 게스트분 사진 공개돼서 은능 누구신가 하고 놀라웠다고 하는데 큐형님 얼굴 딱 보신 거지, 큐형님. 안녕. 우리 한솔님은 어떤 거 구매하려고 왔어요? 저는 새로운 추천, 여름 사랑으로 딱딱.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별원님께서 방송 점점 재밌어졌다고요? 방송 재밌게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해야지. 오늘 큐형님의 텐션을 맞추느라 약간 지금. 아, 텐션 너무 좋으세요. 아니, 진짜 지금 사실 지금 약간 정신 멘탈이 살짝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엄청 긴장하셨는데 딱 터지니까 거의 뭐 완전 프로신데요? 아니, 제가 살짝 네. 말씀드리면 진짜 큐형님 너무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완전 성덕의 자리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반가워요. 진짜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세상에. 정도입니다. 또 이런 게 또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큐형님 계속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저희 큐형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나중에 또 앵콜 방송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구매해주시면 너무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얘기하자마자 바로 또 구매하셨어요. 어머. A콩지님. A콩지. 세럼 구매하신 거예요? 콩지 잘했어. 너무 어머. 오늘 진짜 세럼을 다들 장난하시네. 세럼이 너무 터졌어. 여름철. 아니, 큐형님의 원픽 제품. 저의 원픽. 한번 다시 설명해주세요. 제형 한번 또. 제형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형 다시 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형을 안 보여줄 수 없어요. 짜잔. 그러니까. 태연 소리도 세럼 레고 막 이런.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사람 자체가 전혀 끈적이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막 사르륵 내려가는 것도 보이시죠? 부드러워. 네, 너무 완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네네. 지금 원래, 네. 원래 이렇게 끈적이잖아요, 사람들. 전혀. 그러니까. 아예 없죠. 진짜 저희 제형 써보신 분들은 진짜 놀랄 거예요. 이거 모공케어 스킨템 맞아요? 할 정도로 이 제형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쩜 이래? 어차피 네. 감기고 그러니까요. 딱 흡수력이 너무 좋고 산뜻할 그러니까. 수가 있냐 이거죠. 진짜 완전 네. 산뜻한데 여기에 진짜 그 아하바하 성분이 이중 처방되고 네. 심지어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까지. 그러니까 퀴영님 병풀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 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즘 다들 MZ세대들 병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완전 사랑하죠. 병풀 요런 성분이 또 들어가서 한번 피부 진정까지 싹 잡아주니까 네. 피부가 매끈매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주 컨셉을 한 것도 깐달걀 피부 만드시라고. 그러니까 여름 네. 내내 공주 피부로. 그러니까 공주님의 네. 피스템은 그러니까. 아 선풍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깐달걀 맞아, 피부거든요. 피부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거든요. 이 완전 예쁘게 쓰면 뭐예요? 피부가 깐달걀이면 공주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공을 책임질 바로 네네. 그런 세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럼이랑 다크스파클크림이랑 1위를 막 다투고 난리가 났대요. 어머, 어머, 어머. 해당해, 해당해. 그 진짜 저도 근데 진짜 저 아까 네. 세럼이랑 다크스파클크림이 진짜 실제로 써보신 분들 만족도가 진짜 1위를 다툴 정도로 되게 되게 높고 지금 세럼을 계속 말씀하니까 저는 다크스파클크림을 살짝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좋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기미, 네. 기미 너무 고민이잖아요. 저같이 이제 조금 약간 나이가 있는 어머님분들 네. 약간 기미가 되게 고민이시거나 네. 또는 젊은 분들도 여드름 케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뭐 여드름 흔적 네. 약간 저도 뭐 약간 취업 스트레스 20대 때 아~ 그때 한번 얼굴이 좁쌀 여드름으로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 붉은 흔적이 남았는데 그거 지우느라 제가 레이저 시술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필요 없어요. 레이저 시술 안 하셔도 되고 요거 이렇게 발라서 데일리하게 클리어 하셔도 케어하셔도 맞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있다 그러면 기미로 좀 고민이시다 그러면 저희가 성분 자체가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을 저희가 인증받은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기미나 이런 거 케어할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나스타샤님이 공주님 피부 너무 좋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진짜 큐형님 옆에서 피부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빛이 나. 너무너무. 간단하게 피부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니 이거 태닝 하신 분 맞아요? 피부 사용한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관리를 또 아 맞아 관리하는 남자분이잖아. 네, 그래서 맞아. 20대 제품이냐는데 아 맞아 20대 아. 제품 아 무슨 20대 제품 많이 아니고 전 연령대 같이 쓸 수 있고요. 맞아요. 네. 20대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약간 20대 분들이 모공 유분이 막 폭발하지 않고 사실 그때 혈기 왕성하잖아요. 맞아. 네,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써보라고 직접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전체적인 전 연령대에 많이 쓰셔도 좋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40, 50대 어머님 분들도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40, 50대 어머님 분들이라면 저 이거 리백 크림 이거 기미지우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이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양도 35g. 근데 오늘 두 개를 사시면 22,000원. 여러분 두 개면 하나당 11,000원꼴이에요. 오늘 두 개를 22,000원에 가져가시면 정말 이거 거의 연말까지 이러면 미백 케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게다가 무릎 배송에 50% 할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연말까지도 이거 쭉쭉쭉 쓰실 수 있는 오늘 대용량 쟁여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담당자님도 쓰셔도 피부가 좋은가 봐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네. 아 사실 네네. 저도 오늘 네.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네. 너무 이제 떨리는 마음에 어제 네. 저희 바하라인으로 굉장히 얼굴 많이 케어하고 왔어요. 특히 이 약간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셨나보다 약간 이 토너 같은 걸로 네. 약간 피부 뾰루지 방 날라 그런다 아니면 성난 피부 되려고 한다 하면 이렇게 팩처럼 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용량이 충분하니까 오늘 네. 쟁이시면 마스크팩도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름에 이거 냉장고에 넣고 너무 시원하게 너무 쓰시다가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늘 좀 얼굴에 열감 너무 많다 오늘 늘어났다 늘어났다 피부 좀 줘야 될 것 같아 할 때 이거 이렇게 착착 담가가지고 이거 딱인데요? 시원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마스크팩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 마스크팩도 막 10개 막 2만원 넘는 것들 맞아요,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네. 이런 토너 가지고 충분히 응용해 가지고 쓸 수 있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 어딨죠? 이거? 뭐? 닥터할 때? 닥터할 때. 요 친구로 이렇게 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열 올라온 부분. 맞아요. 늘어난 부분. 네. 네. 저는 때문에, 사실 피부 타입이 여기 요쪽 나머지는 건성인데 네. 요 가운데가
중상이라서 약간 블랙헤드 구민. 아~ 근데 블랙헤드 항상 구민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어머. 그래서 요걸로 약간 닥토 이렇게 싹싹 하면은 피지가 약간 싹싹 이렇게 아~ 조금 참 힘줘서 전 조금 살짝 해요. 아 모수미님 목걸이 시간 다들 제 목걸이 너무 목걸이 아주 이렇게 많네요. 이런분도 목걸이 맞죠? 아 저 이거 진짜 천원 네. 천원 주고 뽑기 우리 딸 뽑기로 뽑은 인어공주 목걸이고요. 제가 딸 거 다섯 살짜리 딸의 거를 제가 살짝 훔쳐왔어요. 우리 빌려왔어요 우리 딸 딸에게 한마디. 채희야 미안해. 엄마가 잘 가져갈게. 아 목걸이 사고 싶다고. 저도 모수미님 전 이거 어디서 사는지 몰라. 키즈카페에서 제가 키즈카페 갔다가 뽑기란 거라 어디서 사는지 몰라. 웬일이야. 아니 모수미님 혹시 구매하시고 예. 당기면은 저기 뭐라도 써놓으시면은 제가 이거라도 넣어드릴까요? 저희 딸 거기 낸 거 넣어드릴까요? 사은품으로 그만 진짜 모수미님으로 구매하시면은 제가 이거 넣어드릴까요? 쓰던 것도 괜찮나요? 중고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당근마켓? 아 너무 웃겨. 아니 지금 벌써 딱 10분 남았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5분 안에 사셨어요? 여러분 5분 안에 안 사면 안 돼요. 5분 안에 무조건 구매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 안에 사셔야지 이거 네. 요거 그거 시원하게 네. 너무 지금 본주. 스튜디오 진짜 후끈해. 맞아 너무 후끈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는 세럼 한 번 더 보여주려고요. 세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짜잔 오늘 약간 프린스 같은 이 너무 멋있으시다. 네. 어머. 끈적임이 1도 없는 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습이니 제가 꼭 메모에 남기겠다고요. 진짜 중고 괜찮으신 거죠? 제가 오늘 한번 착용했어요. 모수미님 너무 재밌다. 드릴게요. 진짜 모수미님으로 이름 남기면 제가 세상에. 드릴게요. 진짜. 고우님께 선풍기도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 이거 사은품이야 사은품. 큰일 났어. 이거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지금 네.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5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5분 안에 구매하세요. 5분 안에 구매하신 분한테 저희가 그 추첨. 쿠팡에 자동 추첨 기능이 있어요. 네. 지금 이벤트 한정. 네. 1시간 안에 사신 분들한테 네. 지금 자동 이벤트 당첨해서 네. 지금 55분이겠죠? 그러면 네. 9시 55분에 네. 총 3분을 당첨하실 거고요. 네. 그 분 중에 그 세 분에게 요거 선풍기 한 대씩 드립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자동 요거 인싸템. 네. 인싸템. 그래서 요즘 곤주 선풍기. 곤주의 모공은 중요해.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공주는 깐달의 피부를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시원해요. 네. 이거 진짜 시원해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가 지금 우리 저희 너무 막 지금 막 이 너무 열기 때문에 맞아요. 텐션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니 모수미님은 계속 저희 어머 이거 제 딸 거예요. 이거는 유아용이라서 조금 제가 좀 작은데 그냥 낀 거라서 혹시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까요? 이것도 드리실까요? 오늘 물건 팔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다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정원님께서 세럼 원플원이랑 하나는 남동생 줘야겠어요. 남동생 진짜 피부 관리 안 맞아 맞아 제가 남동생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 추천입니다. 맞아, 맞아. 남자 여자 같이 쓰셔도 되고 남편이랑 같이 써도 되고 맞아요. 무조건 오늘 원플원 사시고요. 맞아요. 김별연님께서 건조하진 않나요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건조한 느낌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전혀 진짜. 아예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폼 클렌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토너, 그다음에 세럼, 그다음에 네. 닥스스파 제어 크림까지 네. 풀라인으로 쓰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맞아요. 다른 수분 크림 안 바르셔도 돼요. 맞아요. 이걸로 케어 끝나고 여름이니까 약간 오히려 그냥 너무 덥다 하신 분들은 토너 세럼으로도 끝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그렇게도 완전 그쵸. 딱 맞고 예, 좋았어요. 예, 예. 요즘 너무 더워지니까 그냥 맞아요. 토너 세럼으로도 끝내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진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폼 클렌징 같은 경우도 여기에도 수분 촉촉하게 하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여기가 막 이렇게 모공 피지 빼면 막 보통 막 쫙쫙 빼서 바로 막 얼굴 막 뜨드득 뜨거질 것 같은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유 있게 수건으로 얼굴 닦고 화장품 여유 있게 바르셔도 돼요. 아니면 얼굴을 막 쫙쫙쫙 짜증 붙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건조하지 않습니다. 고현규님 선풍기 이벤트 아이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이 선풍기 탄다시네. 선풍기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니 그 경쟁자가 많네요. 네네. 아나스타샤님 공주님 리스트색 너무 예뻐요. 어머. 저희 뷰더스킨은 저희는 색조는 안 하고요. 네. 저희가 스킨케어 저자극 클린 뷰티라서 스킨케어 저 이거는 청장도 세상에, 청장도 벨트라 원장님께서 발라주실 거예요. 어머 오늘 진짜 우리가 주시아 원장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 공주 느낌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템을 많이 사고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들 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우리처럼 이렇게 목 관리하는 공주가 그러니까.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구매하시면 돼요. 그만은 바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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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립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화장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화장했는데 네. 너무 예쁜 색깔 바르면 뭐예요? 화장이 다 들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퀴아님께서 또 꿀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화장이 들뜨는 원인이 있다고. 원인이 첫 번째. 첫 번째. 스킨케어를 너무 과하게 바르고 흡수시켰을 때. 어머, 메모, 메모.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너무 건조할 때.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각질 제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어. 그 모든 고민을 오늘 바하 플러스 라인으로 딱 정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은품 추천할 거라고 해요. 어머,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드디어 지금 사은품 추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한 10분 10초만 우리가 드려볼까요? 어머, 10초 안에 어머. 빨리 구매하세요. 진짜. 이 공주 선풍기 지금 안 사시면은 이제 사은품 추천하신다고 했어요. 자 19,87 이렇게 되나? 여러분. 6,5,4,3,2,1 이제 진짜 저희가 추천할게요. 네네. 어머 막판에 또 사신 분도 있는데 정말 어머, 한번 어머 집계 중이거든요. 막판에 사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어머 사은품 추천. 어머 어머 고별루님 김별심님 어머 성별재님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진짜 오늘 진짜 치열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오늘 치열했다. 어떻게 치열해서 거의 뭐 그거였어요? 경쟁 그거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니 프로그램. 내가 괜히 미안해지려고 그래요. 세상에. 내가 막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이 좀 고가였으면 제가 뭐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진짜 오늘 남는 것이 아니 오늘 이거 곤주 요 아이템 당첨자 아더라도 다음 기회 또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 그럼요.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이 오늘 너무 요거에 너무 반응하셔가지고 네. 다음에 저희 또 해야 될까봐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능한가요? 아, 곤주 제가 조금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끝나긴 해요. 막해서 요거까지는 너무 탐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기 USB 지금 포트를 너무 정신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 방송이 난 거죠. 근데 네. 여기에 정말 USB 꽂아가지고 컴퓨터 책상에 딱 올려놓고 네. 바로 충전해요. 제가 오늘 아까 사무실에 그렇게 충전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판이니까 살짝 이거 아까 시크릿 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약간 네. 살짝 소리 살짝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당첨하신 네.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어머, 안하소연님 오늘 세상에.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첨된 분들 축하해요, 유유.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모수미님은 진짜 제가 요 목걸이 꼭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름은 남기세요. 네. 진짜 꼭, 예. 네. 그리고 우리 또 퀴형 찐팬님도 되게 많이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 퀴형 찐팬님도 구매 엄청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몇 개 하신 거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또 막 장바구니 담으셨어요. 어머. 아니 저희 라반 끝내는데 아니 아직도 담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도 아직 이 가격이 유효하지 않나요? 그럼 아직 우리가 라방을 안 끝났거든요. 상품은 끝났지만 네네네. 아직 이 구성, 이 혜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네. 아니 지금 계속 자꾸 보러니까 라방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 지금 또 구매하셨어요. 어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라방 언제 끝나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일단 저희 딱 그러면은 59분에 끝낼까요? 되게 멘트 59분. 59분에?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머 정별 언니 세럼으로 깐달걀 기대해봅니다. 다음에도 공주템 상품 추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자꾸 세럼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재영 한 번. 오케이 마지막. 진짜 여름철 세럼템으로 먼저 추천하는 네네네. 저의 퀴형의 추천. 네. 요 친구 보여드릴게요. 네. 비더스킨 바하 플러스 포어제로 세럼이고요. 짜잔. 색감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초록한 요 색감이 무슨 색감일까요? 무슨 색감일까요? 퀴즈 갑자기 당첨자 퀴즈 해야 되나? 끈적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어머. 혹시 지금 요거 무슨 색감으로 이거 내는지 성분 맞추시는 분은 네. 혹시 구매 메모 남기면 저희가 이 방송 중에서 어떤 요거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거 한번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제가 그냥 깜짝 이벤트로 한번 드려볼게요. 좋아요. 네. 제가 지금 사은품 상품을 썼던 바로 요거. 저희 이 초록색 색감에 네. 요 제형이 무슨 색감 때문에 이게 나올까요? 가요. 성분 아시는 분. 제일 먼저 말하는 분. 말하는 분에게 요거. 내가 아나스타가 저예요. 피디님 안 돼요.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든. 대신 제가 저기 뭐
아이디만 나중에 남기기만 하면 돼요. 네. 윌로우 바하? 아닌데. 어? 바하 아닌데. 뭘까요? 뭘까요? 아, 이거 초록색 색감이요. 색감. 색감 인공색소가 아닌 여기 식물, 힌트는 식물. 어. 식물에 들어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름. 식물에, 뭘까요? 이 초록색 식물에 들어간 이 색감이요. 이 색감을 네, 세 글자! 세 글자! 너무 어렵나? 세 글자. 앞에만 얘기해. 클로로필! 클로로필 피해! 비슷했어! 아나스테이션님 비슷했어. 좀 더 아나스테이션 화이팅! 화이팅!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화이팅! 화이팅!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고양이님 클로로필 거예요? 맞아요. 클로로필이요. 어머! 고양이님이 맞추셨어요. 고양이님! 고양이님 맞추셨어요. 클로로필, 클로로필. 축하드립니다. 네. 고양이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혹시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댓글 남길 수 있나? 하여튼 인스타나 아니면 저희 어떻게 인스타에 오셔가지고 DM이나 뭘 남겨주시면은 네네. 제가 고양이님한테 요거 지금 방송 중 썼던 요거 드려볼게요. 요거 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당해. 아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DM으로 남기겠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인스타그램 디더스킨 코리아 계정인데 거기 와서 DM으로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요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와, 진짜 축하드려요. 여기서만 딱 썼어요. 여기서만 딱.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오늘 네. 너무 여러 같은 성향에 벌써 10시가 됐어요. 어머, 어머, 벌써 끝나야 돼요, 이제? 어떡해, 아쉽다, 어떡해, 여러분. 우리 또 비더스킨과 함께 한 요 라이브 방송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큐어님 때문에 네. 웃고 떠들고 하느라 시간도 안 지도 모르겠고. 저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네네. 좋은 혜택, 좋은 구성 준 우리 비더스킨 감사합니다. 어머! 고양이님이 큐어님 수상과 대박! 이거 뭐 연예인의 머리카락 모으는 이런 느낌이잖아. 장난! 좋아요. 네, 이거 드릴게, 이거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질문 안 닿게, 네. 제 질문 안 닿게. 이거 쇼핑백에 그대로 넣고, 제가 이거 쇼핑백에 그대로 담고, 내일 장갑 끼고 이거 포장할게요. 장갑 끼고 포장할게요. 큐어님 살짝 이렇게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거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네. 안 건드려요. 제가 안 건드려요. 이거, 이거, 이거. 장갑 끼고 포장할게요. 네. 위생장갑 끼고. 와, 진짜 큐딱지님. 너무 재밌다. 큐딱지는 좀 재밌잖아. 너무 장난 아니다. 대박이네, 대박. 어머, 근데 우리 벌써 2분이에요. 벌써 2분이에요?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지금 다들 퇴근하셔야 돼. 빨리 퇴근하려고 지금. 네네. 일단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어땠는지 마지막 소감만 어땠는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모수무님만 계속 생각나요. 제가 이 목걸이를 꼭 드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제가 정말 애정하는 또 아이템과 함께해가지고 또 좋은 가격, 좋은 구성과 함께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와주신 모든 분들, 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기회 계속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해야지.